1970년 중국은 장정 1호 로켓에 중국의 최초 인공위성인 동방성 1호 인공위성을 실어 우주로 쏘아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다섯 번째로 인공위성 보유국이 되었죠. 1969년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마오쩌둥을 만나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만 중국의 위성발사 성공 뉴스를 접하고는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우주굴기에 놀라 심지어 중국을 폭격할 계획까지 고민하였지만 당시 미국의 상황이 베트남 전쟁의 고전으로 전선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소련과의 경쟁에서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중국의 우주계획이 아직은 미국이나 소련과 경쟁하기에는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미국은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에 1961년에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을 세우고 1964년에는 달 탐사를 준비하기 위한 제미니 계획 그리고 우주정거장 계획인 스카이랩 계획까지 수립하여 소련을 넘어서는 우주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1969년에 이미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내 인류 최초로 달 탐사에 성공했으니까요. 1975년에 이르러서 미국은 우주패권 경쟁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소련 과 아폴로 소유즈 공동 계획을 실행하는 등 우주를 통해 미국 주도로 우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별다른 강대국의 간섭 없이 차근차근 우주 계획을 실행해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1975년에는 장정 B-2 로켓을 활용하여 귀환식 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1986년에는 장정 3호 로켓에 동방홍 2호 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시점이 바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주 경쟁 시대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우주 경쟁 시대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1981년부터 우주 왕복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었지만 우주 왕복 계획은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예산 투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1986년에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 참사 사건이 터졌죠. 이때부터 미국의 우주 계획에 미국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우주 굴기는 더욱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1988년에는 기상위성인 꿩윈위성을 발사했죠. 1992년에는 드디어 중국의 유인 우주선 계획인 선저우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중국의 우주정거장 계획인 텐공 계획이 수립됩니다. 1993년에는 중국의 미국의 나사에 해당하는 국가항천국과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가 설립되어 우주계획에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